네, 심판의 총성과 함께 2017 K사이클 시즌 37회차 프로 경륜의 진검 승부, 특선급 결승 경주 제1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로 앞서가는 선수, 4번 최래선 선수입니다. 이어서 3번 김형환, 5번 박성현, 1번 정한을, 6번 강준영, 트랙 상단 앞쪽으로 나오고 있는 2번의 이정우 선수와 7번의 박용범 선수. 이렇게 7인방이 오늘 결승 경주 10월 1일, 10월의 첫 관문의 챔피언은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지. 3번의 김형환 선수가 대열 앞선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만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정우 선수가 열어주지를 않고 있어요. 자, 일단 득점 선두는 1번의 정한을 선수입니다. 2연승으로 결승 진출했고, 또 다른 2연승으로 진출에 성공한 선수가 4번의 최래선 선수입니다. 정한을 선수가 21기, 4번 최래선 선수가 22기. 두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좋다. 4번의 최래선 선수 경우에는 파워에서는 1번의 정한을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지역적인 연결고리를 봤을 때 파워 게임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 1번 정한을 선수와 6번의 강준영 선수입니다. 동서울 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1번의 정한을 선수와 6번의 강준영. 자, 앞뒤로 나란히 붙었어요. 3번의 김용환 선수가 끌어갑니다. 3번, 6번, 1번, 2번, 2번의 이정우 선수가 바깥쪽에서 젖히기를 시도합니다. 이번에 이정우, 6번 동시에 스포트하면서 타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일찌감치 선공을 펼쳤던 선수들 6번의 강준영 선수가 계속해서 끌어갑니다. 1번의 정한을 선수가 6번과 7번 사이 에서 자 젖히기 타임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1번 정한을 날아서 7번 박용범 선수 대호의 추격. 1번 정한을 7번의 박용범 1번의 정한을 박용범 1번의 정한을 7번의 박용범 4번의 최래선 7번의 박용범 선수가 전날 오차게 부진을 깔끔하게 씻어내는 추입 승부를 보였고요. 자, 2위권은 지금